박정현의 인류학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동서양 철학을 첫째로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를 다 하고 나면 그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제 그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철학을, 자생 철학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면 되게 이제, 서양의 철학이나 중국 철학을 이해는 하고, 벗어나지 않으니까, 서양 철학이나 중국 철학을 사대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는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이해하고. 그래서 이해는 반드시 이 탈출이 필요해요. 탈출. 이해에 머물면 이게 결국은 이제 특히 외래 철학계 사대를 하게 되고, 종속이 되죠, 결국은. 그래서 조선조 때 이제 주작을 이해한 거는 좋았는데, 거기 너무 사대하다 보니 종속되고, 종속되다 보니 나라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해는 좋아요. 공부를 배워야 되니까. 그러나 이 탈출을 해야 돼. 이게 자생 철학의 길이야. 예를 들면 중국 철학 좀 알아. 서양 철학 내 좀 알아. 또 구체적으로는 칸트 철학 내 전공이야. 그다음에 니체 철학 전공이야. 이렇게. 또 헤겔 철학 전공이야. 이렇게 자기 전공만 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우고 의미를 파악한다고 해서 그 철학하는 거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철학한 거죠. 그러면 자기 현재 진행형으로서 이 철학을 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서 자기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자기 이해한 데서 벗어나야 되죠. 그게 좀 강하게 말하면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다음엔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는 하고 탈출을 못 해, 탈출을. 그래서 자생 철학을 만들 수가 없어. 심지어 칸트 철학을 이해 잘하고 니체 철학을 잘 이해 잘하면 내가 굉장한 철학자인 줄 알아. 완전 넌센스죠, 그죠? 넌센스야. 자기가 철학하지 않아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문서가 있어. 수많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한 것이 자기 철학한 건 아니죠.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하는 거하고 철학한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철학한다는 것은 흔히 필라소피 렌, 동사로 하죠. 내가 철학을 해야지 철학이 있죠. 대개 보면 철학 공부만 하지 철학하지를 못해. 필라소피 렌을 못하는 거야, 한국 철학자들이. 그래서 이해를 하면 반드시 탈출을 해야 된다. 이해를 한 데서 머물면 사대하고 종속하게 된다. 중국이든 서양이든. 탈출을 해야 자생 철학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런 걸 결국 탈출해내야 우리 철학을 만들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철학을 이해하는 걸 너무 등한시도 안 되지만은 거기에 매여서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크게 말하면 서양 철학을 두고 서양 철학을 눈의 철학이래요. 눈목이죠. 눈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철학을 뜻합니다. 자기가 사물을 본 뒤에 새롭게 구성한다는 거예요. 눈은 원래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사물을 보잖아요. 보면 사물이 있는 대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성해서 봐요. 시각이란 건 항상 사물을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구성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사물을 있는 대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죠.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구성하는 거죠. 아다시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망막에서는 상이 거꾸로 이래 맺히잖아요. 그게 다시 이제 뇌에서
그 어느 경고 과정에서 다시 이제 바로 되고 해가 우리가 사물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이게 전부 다 구성 과정이란 말이에요. 구성 과정. 그래서 서양 철학은 흔히 뭐 구성 철학이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게 있는 이유가 눈을 중시하기 때문에 눈. 그래서 뭐 흔히 서양 철학은 현상학이라 그러잖아요. 현상이라는 게 눈, 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눈과. 막 카메라로 말하면 렌즈와 관련이 있죠. 사물을 렌즈를 통해서 보잖아요. 사물 자체가 아니고 렌즈를 통해서 본 거죠. 이걸 뭐 사람의 또 뭐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안경, 자기 안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매체를, 중간 매체를 넣고 그걸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통해서. 통해서 보는 것은 자기가 그걸 상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구성해서 본다는 거죠. 흔히 이제 동양 철학은 이에 대해서 좀 그 귀의 철학이에요. 귀. 크게 뭐라면 귀의 철학. 귀의 철학은 이게 재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파동이라는 건 오는 대로 전달하는 거죠. 이거는 재구성 아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들리는 대로 이제 그 이제 감각적으로 귀를 통하지만은 자연의 소리를 소리 이게 뭐 흔히 파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리. 소리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파동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귀는 재구성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파동이란 게 그렇잖아요. 파동은 이제 파동과 파동이 만나 가지고 증대되기도 하고 파동과 파동의 그 뭐 간섭에 의해서 그러니까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더 커지기도 하고 더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파동에 이제 서로 이제 간섭들이 있는데 어쨌든 귀는 그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이제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 재구성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재구성이 없다는 것은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그래서 이 귀의 철학 이걸 다시 말하면 귀죠. 이것을 이제 흔히 말하자면 동양 철학은 시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시요. 시라는 게 그 리듬이 있죠. 리듬. 우리 뭐 노래하고 할 때 리듬이 있죠. 귀의 철학 대신에 좀 더 이야기하면 시의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은 시입니다. 시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그 철학 그 책을 보더라도 뭐 도덕경을 보더라도 그 문장의 리듬을 살려야 돼요. 뭐 논어도 마찬가지죠. 그 리듬에서 묘한 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철학은 다시 이걸 흔히 뭐 시는 은유라고 하잖아요. 은유. 은유의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유의 철학, 은유. 뭐, 비유다, 은유의 철학. 그러니까, 동양은 귀의 철학, 시의 철학, 은유의 철학이라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서양 철학은 말하자면 이제, 그, 눈의 철학인데, 이 눈의 철학이라는 것은, 그, 뭐, 마치 화가가 자연을 묘사하듯이, 뭐, 그림의 철학. 그림의 철학. 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은유라기보다는 환유죠. 있는 그대로 환유의 철학. 눈의 철학은 이렇죠. 대비가 되죠. 눈의 철학은 우리가 화가가 뭐 그림을 그릴 때 첫째로 그 화가들은 그 모사부터 먼저 하잖아요. 묘사.
그 묘사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그림의 철학 묘사. 물레 바깥에 있는 걸 묘사하거나 기술한다.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그림에는 이제 이런 그 있죠. 묘사와 기술을 이제 그 방법을 하는 그림의 철학. 재밌잖아요. 서양 철학은 눈의 철학인데 좀 쉽게 말하면 그림의 철학이다. 그림의 철학은 언어학적으로 환유의 철학이다. 근데 그림의 철학은 묘사와 기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마치 화가가 자연이 있으면 그걸 그리듯이 말이죠. 이게 나중에 결국은 뭐, 그, 과학으로 이제, 과학 철학으로, 과학으로 이제, 그 됩니다. 과학. 근데 이에 비해 동양 철학은 귀의 철학이다. 귀의 철학은 시의 철학이다. 시는 은유의 철학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 이런 큰 하나의 그 왜 그래 된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이렇게 크게 이제 대별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죠. 근데 이쪽에 그 동양의 전통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근대에 들어서 가장 많이 배운 건 뭡니까? 이걸 배우려고 그냥 애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서양 철학을 다 배우고 나니까 이런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배울 때는 이게 뭔지 몰랐죠. 그냥 열심히 배우느라고 해보니까 배우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보고 또 상대방도 이래 비교, 문화적 비교, 철학의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 철학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눈의 철학, 귀의 철학, 시의 철학, 그림의 철학, 환유의 철학, 은유의 철학. 저게 이제 저는 과학으로 완성되는데 이게 시의 철학은 뭐 굳이 그 비유를 하자면 그 하나의 뭐 저거는 과학의 완성이 됐지만 뭐 인간의 완성, 인간의 완성. 동양은 뭐 흔히 도학이라 하듯이 그 인간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완성. 서양 철학은 과학에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지만은 동양은 반대로 인간의 완성이라는 데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 좀 더 말하자면 이제 동양 철학은 도학이고 도의 철학이고 서양 철학은 그냥 철학이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동양 철학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철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식의 철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그 어떤 개념이나 언어에 의해서 아주 정치하게 그 체계를 갖추는 것에 비하면 동양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시한수 딱 던져놓고 뭐 철학 다 있다 하고 말이죠. 뭐 그런 그 도인의 풍모를 이제 보이니까 그게 무슨 철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자가 훌륭한 과학을 했다고 해서 그 훌륭한 과학자라고 해서 뭐 훌륭한 인생의 도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물론 훌륭한 과학자인데 뭐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는 그 우주를 오히려 신비스럽게 바라보고 신의 문제를 오히려 과학적으로 접근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 많이 남겼죠. 과학자이면서도 신을 가정한 그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그 알 수는 없지만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그 나중에는 동양적 사고에 도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과학자들이 다 자기의 인격 완성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서양 철학을 극복하고 동양 철학을 극복할 필요가 있죠. 극복한다는 건 뭡니까?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고 서양에서 동양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왕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왕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뭐 서양사를 배우러 왕래 많이 했잖아요. 오히려 뭐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덜 동양을 공부했죠. 물론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은 뭐 성리학이나 뭐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서양 철학자들도 많아요. 많지만은 우리가 하는 만큼 하진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그 노력 더한 사람이 유리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동양은 어차피 과학을 계속 배워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오히려 잘만 하면 그 동양이 서양을 앞지를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서양 철학 이야기 탈출하기에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서양은 그 눈이 아까 중요하다 했죠. 눈.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철학이라. 눈의 철학은 구성된 철학으로서 항상 새롭게 되어 있다. 구성된 거는 말이죠. 필연적으로 새롭게 되어 있다. 다시 쓰지 않으면 안 돼. 왜? 구성 자체가 사물 그 자체는 아니니까. 구성이니까. 항상 새로운 구성을 가져와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되죠. 해체. 그 요즘은 해체라 그러는데 이제 데카르트만 하더라도 회의. 회의를 갖죠. 회의론을 가져야 돼. 칸트는 비판 철학 했죠. 데카르트가 회의 철학을 했다면 칸트는 비판 철학.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데거에 오면 그게 이제 소위 그 해체 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거예요. 결국은 새로운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그게 서양 철학의 필연성이야. 그래서 그 흔히 그걸 두고 앞에 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의 철학이라 그럽니다. 부정의 철학. 그래서 항상 그 구성된 철학이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부정의 철학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서양 철학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서양의 철학은 주체와 대상을 이분법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마지막에는 유심론과 유물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결국은 주체는 뭡니까? 주체는 추상이 되어버렸어, 추상. 결국은 추상이 되고 대상은 기계가 되어버렸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체가 추상이 된다는 것은 참 어떤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철학이 엄정해지고 그 상당히 복잡화됐다는 걸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반대로 보면 이제 아주 심각한 겁니다. 주체와 대상이 되는데 주체는 추상이 되고 대상은 기계가 되어버렸어, 기계. 그래서 서양 철학은 이 추상 때문에 이제 구체를 잊어버려. 구체적인 존재를 잊어버렸어. 구체를 잊어버렸어. 구체가 없어져버렸어. 이 자연은 이게 기계가 됐다는 건 자연을 또 잊어버렸어. 주체와 대상이 프로다임을 가지고 계속 발달했더니 결국은 이제 추상과 기계가 돼서 추상은 구체를 잃어버리고 이게 일종의 뭐 존재라도 이게 둘 다가 사실은 구체 자연 이게 둘 다 흔히 말하는 본래 존재 자연 이걸 자연이라 할 수 있어요. 자연 이렇게 하다 보니 추상을 추구하다 보니 구체를 잃어버리고 기계를 추구하다 보니 자연을 잃어버리는데 구체와 자연은 말이죠. 결국은 본래 존재야. 자연은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야. 이게 이제 자연적 존재죠. 자연적 존재, 이게.
그 본래 존재 자연이기 그리고 자연적 존재입니다. 이 추상과 기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적 존재, 자연으로서의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큰 이제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건 아주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 비슷해요. 흔히 남자들은 흔히 이게 이제 결국 남자적 관점이 많아요. 남자 이게 남성 철학이야. 남성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 남성 철학의 특징이 뭐겠어요? 이 철학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많은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비유를 해보면 우리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애 낳는 것을 맞죠. 여자의 자궁을 흔히 뭐 공장처럼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자의 자궁을 아이 낳는 말이죠. 아이 낳는 공장 메커니즘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저게 사실 놀라운 관점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그게 공장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가 온갖 그 태아로부터 그 양육을 해가지고 신체적 존재로서 애를 키운 거 아닙니까? 신체적 존재로서 그게 공장적 메커니즘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장적 메커니즘이 저거는 예를 들면 그 발생학 뭐 개체 발생 계통 발생 이런 걸 다 거쳐 가지고 나오는 신체적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체적 과정이거든요. 신체적 재생산이죠. 그죠? 뭐 재생산도 이게 어편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여자의 자궁은 신체적 재생산을 하는데 이것을 보는 그 남자의 관점 뭐냐? 여자의 자궁 아이를 낳는 공장처럼 생각해. 말하자면 그 남자의 심리 자체를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 기계적 관점이 있는 거야, 이래. 그래서 옛날에 뭐 그 가부장 사회, 뭐 그 봉건 사회 때는 뭐 그 여성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선택을 해서 시바지 마치 여성을 그 시를 받는 아이를 자손을 생산하는 이 공양처럼 생각했단 말이야. 그 시바지 애가 그 이제 애가 생산되면 이제 결국 뭐 약간의 그 보상을 해주겠지만은 그 단절시켜 버려요. 그 애를 낳은 어머니와 아무 관계 없단 말이야. 그 시바지 이게 이제 그 뭐 우리 잘 아는 거 시바지가 그러니까 그 애를 낳는 여성의 인격이라든 이런 걸 완전히 이제 없애버린 거야. 시바지 마치 이러한 관점은 자연을 마치 그 이게 자연을 그 이 공장 자연과학적 공장이죠, 그죠? 자연과학적 공장이다. 자연과학적 공장이죠, 그죠? 자연과학적 공장 기계체계. 이게 예를 들면 여자의 자궁을 아이 낳는 공장으로 생각하는 것을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자연을 물품을 생산하는 뭐 물품을 생산하는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그 자연 자체를 생각하지 않죠.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품으로 보잖아요. 자연으로부터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이 남성 철학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궁을 아이 낳는 공장으로 생각하고 이걸 이 자궁이라는 것을 자연 전체로 확대를 하면 자연을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연과학적 공장이죠. 그래서 자연과학이란 게 이 우주란 자연과학이 바라보는 우주는 어떤 기계체계, 기계적인 체계로 완전히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뭐 인공위성을 띄울 때 아주 기계적인 계산을 해서 딱 띄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를 기계적인 체계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 기계죠. 그래서 그 이제 가부장 사회가 이제 마치 그 여성의 자궁을 이제 그 자식을 낳는 공장으로 이제 여기는 그와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 이제 모계 사회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부계 사회로 오면서 어떤 여성의 일부 여성 중에 어떤 일부가 약간 그 이제 가부장 국가사의 창녀라는 것을 이제 전락합니다. 이거는 원래 예전에는 이게 여신이었어요. 여신. 아이를 많이 생산하고 풍요를 이룬다고 해서 그걸 풍요 여신이라고 그랬는데 가부장 사회가 되면 그걸 반대로 이제 아주 전락시켜버리죠. 계급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 서양적 그 시각, 서양 철학적 그 시선은 자연을 기계로 환원시키고 말하자면 거꾸로 뭐 지금 서양이 뭐 여권이 굉장히 존중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떠들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말이죠. 어떤 그 여성을 여신으로 보다는 창녀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사실 서양 문명의 그 핵심 코드입니다. 핵심 코드. 잘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알면 이제 서양 철학을 넘어가겠죠. 여기 약간 좀 어렵습니다만 내가 그 서양 철학의 그 고대 철학부터 현대에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만은 뭐. 여러분 잘 알듯이 뭐 서양 철학의 시초는 그 탈레스입니다. 탈레스. 세계는 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탈레스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밀레토스 학파의 시원을 이루며 탈레스입니다. 그러니 말하면 서양 철학은 탈레스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쭉 이제 내려와서 오늘날 이게 주체 대상의 철학까지 되는데 아낙시만드로스는 막 일반인들이 많이 제가 안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은 무한자, 무한이 계속되는 어떤 것이 있다는 발상을 했어요. 무한이 계속되는 어떤 것. 그것이 오늘날에 무한대죠. 무한대. 수학적으로 무한대입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무한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건 아닌데, 그러한 발상을 했어요. 무한자라는 개념을 이제 발상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전에는 예를 들면 뭐, 하나의 철학도 하나의 경구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낙시만드로스에 이르러서 뭐, 약간 다 산문식으로 철학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서양 철학이 무한대를 지향하는 철학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오히려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철학의 시초는 탈레스지만은 그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아낙시만드로스가 서양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무한대 개념을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로고스라는 그거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근데 그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밑에 세계가 변화 생성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로고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 말하자면 발달한 로고스 체계는 과학 체계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그 로고스를 발상하긴 했지만은 그 변화하는 세계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제 로고스를 말한 거죠. 그래서 아마 생성과 그 존재, 생성과 존재 사이를 이제 동시에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파르메니데스는 존재에 그 있느냐 없느냐, 유무. 예를 들면 분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이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철학의 뭐 시초라는 그 여기는 소크라테스는 뺐습니다만 플라톤 선의 이데아가 있다. 그다음 플라톤의 또 변증법이 있어요.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 이래 있고 뭐 이렇게 플라티노스는 일자 하나의 그 하나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일자. 기독교는 여기에 뭐 여호와 절대신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이 이제 구성하는데 이 통사로는 게 나중에 옛날에는 건 하나의 경구로서 철학을 했는데 이제는 막 그냥 그 디스코스 많은 문장을 써가 산문을 써가지고 산문에 의한 철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뭐 아까 얘기하면 주체 대상을 기초로 한 거대한 그 남성적 사고의 그 철학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여성성 서양 철학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면 여성성이 있다면 사실은 남성성을 이제 우위 남성성을 우위로 하는 철학입니다. 철학을 이래 보면 오히려 서양이 뭐 여건이 많이 향상되고 뭐 서양이 아주 그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근대에 와서 그러니까 너무 남성 위주기 때문에 여권이 이제 여권을 주장하는 게 빨리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남성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대에 들어서 여권 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억압이 심하니까 오히려 여성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화의 표층과 심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양 그 문명과 철학의 그 심층을 들여다봐야 서양 철학자들과 대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토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심층을 들여다도 못하고 하나의 그 언어의 표층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이죠. 매일 그 서양 철학의 뭐 일종의 종노릇이죠. 그거 만들어 놓으면 그거 달달달도 외우고, 가지고 와서 또 이제 자국민한테 알리고 이런 거 그죠. 일종의 철학의 종노릇이죠. 그런 종노릇을 하는데 그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이해하고는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서는 뭐 동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그 귀의 철학인데 시의 철학인데 그게 중국에 의해서 많이 그 일종의 완성됐죠. 완성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완성한 옛날의 천부경은 너무 옛날이어서 고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잊어버린 상태에 망각의 철학이 되어버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적어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역사가 전개되면서 일어난 거니까 뭐 유가, 공자를 중심으로 유가 철학, 노장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근데 그 철학에서도 사실은 벗어나야 돼요. 서양 철학만 벗어나는 게 아니고 동양 철학에도 벗어나서 우리의 철학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의 철학은 뭐 그 한글만 사용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가급적이면 우리 한글 철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뭐 서양 철학 개념이나 중국 한자 개념들을 그 보완하면서 이렇게 우리 철학을 구축해야 중국도 통하고 서양과도 통하고
다시 또 그것을 거기에서도 또 뭐 어떤 철학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은 극복을 이제 좀 멀리 있으니까 무엇을 극복해야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는데 거꾸로 동양 철학은 오히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 변별성을 우리가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또 살펴보면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이제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양 철학, 눈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 철학과 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 철학을 동시에 넘어가서 눈과 귀의 철학을 종합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때 눈과 귀, 눈 플러스 귀를 종합하는 철학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동서 철학을 이해하고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탈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 매일 철학하면 뭐 서양 철학하면 중국 철학 가지고 매일 떠들잖아요. 논어 강의하면서 매일 그 철학 잘하는 것처럼 떠는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니죠. 또 서양 철학 플라톤 강의하면서 또 뭐 대단한 것처럼 뭐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이해를 했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 철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면 철학의 노예로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철학을 이해했을 때는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벗어나는 행위야말로 우리 자생 철학을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동서 철학을 이해하고 또 넘어서는 그러한 철학의 어떤 과정이랄까 그걸 우리가 잘 겪어내야 우리가 뭐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철학적 선진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서 철학을 이해하고 반드시 그걸 극복해야 우리 자생 철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